위험하죠. 이 철봉 같은 경우에는 마사처럼 한쪽으로 돌려서 고정하는 방식이라서 반대쪽에서 강하게 매달리면 무조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 시에는 꼭 조여지는 방향으로 운동하셔야 돼요. 풀리는 방향으로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설치할 때 여기는 고정하는 방향, 여기는 풀리는 방향 알고 계셔야 돼요.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핀 고정형 문틀 철봉을 구매하셨을 경우에 고정하는 나사가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무조건 저는 그걸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나사를 박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나사 자국을 복원해주는 꿈이라는 아이템이 있고요. 아무의 결이나 색상까지 복원시켜 주는 제품들이 시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거치형이나 핀 고정형 문틀 철봉 두 개 다 잘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